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작품은요, 석공난 석구작입니다. 이 작품은요, 2022년 1월달에 석공란을
착신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석은 특산 초구석입니다. 수석의 크기는요, 세로가 26, 가로가 16, 그리고 두께가 8c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석은 정말 뱀이 많고요, 변화가 많은 수석입니다. 이 수석의 특징은요, 이렇게 위, 아래, 앞, 뒤, 측면, 스물 몇 가지의 연출이 되는 정말 변화가 많은 그런 수석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수술기에 이렇게 석공란을 착신을 해서 할착을 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8년간을 수술기에다가 란을 착신을 시켜서 지금까지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패도 많았었고요. 거의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작품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수술기에 이렇게 석곡 난을 착생을 시키고 할착을 시키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가 어떤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 작품입니다. 뭐 처음 이렇게 수석에 이 작품을 봤을 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거 별게 아니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부작의 취미를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최소한의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석곡이 활착이 되고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석입니다. 수석에 수석과 난의 조화가 제일 먼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수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난을 착신을 했을 때, 할착이 되었을 때 어떤 석부작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식물학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취미생활로만 집에서 수석이 좋아서, 난이 좋아서 가꾸고 하다 보니까 석부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착생을 해서 활착시키는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난들이 이 자그마한 수석에서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어떤 석부작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의도했던
대자연의 기암괴석 절벽에서 난과 식물들이 자라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자라는 제가 의도했던 대로의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요. 어떤 때는 잘 만들어졌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수많은 꽃집에 가봤지만 이 석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이 작은 석공란이요, 이 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석곡, 이 석공란이 이렇게 크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석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줄기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줄기에서 잎이 나고 또 잎이 지고 또 새 잎이 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줄기가 이렇게 굵어지고요. 금방 이렇게 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최소한의 뿌리를 가지고 활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되면요, 금방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착색시킬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수석 자체도 어떤 대자연 속 기암괴석의 행태를 갖추고 있지만 또 이런 자그마한 이 난들이 이 자그마한 배임 속에서 이렇게 활착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이런 작품을 통해서 대자연의 어떤 그런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만족을 하고 계속적으로 취미생활을 해왔습니다. 꽃집에 가보면요, 밋밋한 어떤 막돌에다가 나를 꽃작을 해서 착색을 시켜서 활착을 시킨 그런 석고작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런 석고작들은 기초적인 석고작들이고요. 이 석곡 난을 한 개 두 개 가지고 디네마를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착색을 시켜서 활착시키기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 감상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석궁란은요, 나초가에 속하는 상공기를 해살이 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이 우산이고요. 그늘진 바위 위나 죽은 나무 위에서 자라는 착색란으로서 가상용으로 현재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나 6월달이 되면은 연한 붉은색 또는 하얀색 꽃이 줄기 끝에 한 주송이가 올라옵니다. 근데 꽃이 피면은 꽃 향기가 나기는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8년 동안 키운 석궁란에서는 꽃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워낙 석공난 종류가 많으니까 뭐 다른 종류의 석공난에서는 나기는 뭐 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키운 석공난에서는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방에서는 이 석공난을 가을에 전체를 그늘에 말려서 활기불운에 사용하거나 뭐 진통제로 사용을 뭐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주기는요, 지금 8월달입니다. 7, 8월달에는 꼭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프레이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여름이니까 이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난들이 최소한의 뿌리만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특히 7, 8월 달 한여름에는 이 물 관리가 잘 안 되면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꼭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방에 있든 하우스에 있든 바깥에 있든 물이 마르지 않게끔만 하루에 세 번씩은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난들이 왕성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부석을 거꾸로 세워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변화가 많고 변이 많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이게 연출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석의 특산 초코석 특징은요
변화가 많고 뱀이 많으니까 여러 측면에서도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